자연의 소리로 가득 차 있는 이곳, 강원도 정선군 고안읍. 이곳에는 14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절이 하나 있다. 한백산 줄기 해발 800m에 자리 잡고 있는 정암사가 바로 그곳이다. 천년 고찰을 자랑하는 정암사는 깊은 두메산골임에도 불구하고 접근하기가 참 쉽지요. 절 앞으로 지나는 포장도로와 주차장은 이곳이 과연 깊은 두메산골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해요. 정암사에도 겨울이 찾아왔다. 얼어붙은 하천 밑으로 물이 흐르고 있었다. 입구에서부터 스님의 목탁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일주문을 지나 맑은 아침 공기를 마시며 안으로 향했다.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면 문수전이 나온다. 문수전은 문수보살을 모신 곳이다. 이전엔 관음전이 있던 자리였지만 자장율사와 문수보살을 만나게 하기 위해 이곳에 문수전을 지었다고 한다. 문수전과 종무소 사이로 가면 관음전으로 갈 수 있는 계단이 있다. 관음전은 관세음 보살이 모셔져 있는 곳이다. 이곳은 삼성각으로 산신, 칠성, 독성을 함께 모시는 곳이다. 자장각은 정암사를 창건하신 자장율사의 진영을 모신 곳이다. 자장율사의 마지막 제자가 그렸다고 전해지는 이 진영은 총 두 점으로 한 점은 이곳 정암사에, 다른 한 점은 월정사에 모셔져 있다고 한다. 문수전 앞에 있는 극락교를 건너면 정멸보궁이 있다. 현재 정멸보궁은 새로 지어지고 있었다. 공사 중인 건물 뒤편으로 가면 임시법당이 있다. 정멸보궁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는 곳이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기 때문에 불상은 모시지 않는다. 진신사리는 수만호탑에 모셔져 있다. 공사 중인 정멸보궁 앞에는 자장율사가 심은 나무가 있다. 이 나무는 자장율사가 주장자 지팡이를 꽂아 주목나무가 되었다고 한다. 그 후 현재는 그 주장자 나무가 고목으로 남아있고
후대의 주목나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나무를 자세히 보면 지금의 주목나무를 주장자 고목이 감싸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극락교 아래에 흐르는 하천은 천연기념물인 열목어의 서식지다. 열목어를 찾아보고 싶었지만 하천이 얼어붙어 찾아볼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수마노탑으로 향했다. 수마노탑은 탑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뛰어난 예술적 가치로 국보급에 준하지만 오랫동안 보물로 머물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지난 2020년 6월에 드디어 국보 332호로 추대되었답니다. 수마노탑으로 가는 길에는 사람들이 쌓은 많은 돌탑이 있었다. 나도 작은 탑에 돌 하나를 올려 가족의 평안을 바랐다. 산에 오르는 것이 오랜만인지 다리가 뻐근했다. 수마노탑의 멋진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정암사의 핵심은 바로 수마노탑이지요. 수마노탑은 마노라는 보석과 비슷한 색채를 띠는 석회암을 벽돌 모양으로 작고 네모지게 잘라서 하나씩 하나씩 쌓은 탑이지요. 그래서 모전석탑이라고도 부릅니다. 대략 고려 초에 건립한 것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건립 연도는 아직 모른답니다. 수마노탑은 두 물이 만나는 두물머리의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고요. 정암사 뒷산인 한백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계곡을 내려다보면 모든 계곡의 물줄기가 수마노탑에서 만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마노탑의 자리는 최고의 명당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수마노탑을 실제로 보니 높이가 상당했고 아주 굳건한 느낌을 주었다. 수마노탑은 기단부터 상륜부까지 보존되어 있는 유일한 모전석탑이다. 그리고 수마노탑의 상륜부는 청동 재질로 되어 있다. 탑의 기단은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 탑신은 회녹색 석회암으로 되어 있다. 회녹색의 벽돌은 매끈하고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다. 마치 기성 벽돌 같은 느낌이라 대단하게 느껴졌다. 각 층의 탑의 귀퉁이에는 풍경이 달려 있는 것이 특이하게 느껴졌다. 이곳에 걸려있는 많은 사람들의 바램처럼 나도 나의 바램을 빌었다.
내려오는 동안에도 여운이 가시질 않았다. 정암산은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너무나도 멋진 곳이었다. 오늘 나의 마음속 여행 지도에 정암사를 새겨 넣었다. 극락교 아래에 열목어가 헤엄치고 있는 꽃피는 봄이 오면 이곳 정암사에 다시 오고 싶다. 오늘 나의 여행도 달콤했다.